김두일의 페이스북 패스트 글. 안녕하세요. 어제 포털을 강타한 뉴스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이 월북을 하다가 북한군에게 피격을 당하고 그 시신은 화장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북한군의 그런 행동은 아무리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하나 비무장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사살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엄중한 항의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그 보도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를 바라는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열망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대응을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이라는 이 글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 12시간 만에 좋아요 1600개와 공유 123회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서해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에게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실종된 어업 지도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한다. 왜 사망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소연평도에서 38km나 떨어진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되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없으니 지금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원칙적이고 단호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한 것을 규탄했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에서는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되며 역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종이 접수되고 어업 지도원의 사망이 확인되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기까지 총 74시간이 소요되었다. 시간상으로 보면 마치 방치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는 매뉴얼대로 그리고 제대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해서 총 4회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군 당국은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했다. NSC 국가안보보장회의는 한 차례, 관계 장관회의도 두 차례나 열렸다. 해경과 해군은 선박 20척과 항공기 두 대를 동원해서 수색했다. 국방부에서 사망 및 시신 훼손에 대한 인지를 한 것은 22일 밤 10시 11분이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11시경이다. 바로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첩보의 신빙성과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새벽 1시에 바로 모여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비교 자체가 넌센스지만 박근혜 정부라면 어떠했을까?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23일 아침 8시 30분에 서훈, 노영민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첩보 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와 종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내용을 언급했는데 황당하게도 서해에서 피격 사건과 시신 훼손에 대한 보고를 바로 받은 셈이다.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엔 연설에 대한 정치적 부담까지 생길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을 덮거나 혹은 축소해서 알려도 언론에게 당장 알려질 가능성도 별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라고 즉각적으로 지시했다.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기자단에 알렸으며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각각 브리핑하고 기사화되었으며 정부 입장도 이어서 발표되었다. 자, 나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다. 여기서 정부의 대응과 절차에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다. 증오와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뉴스들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다. 북한을 비난할 수 있다. 충분히 비난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것일까? 언론은 북한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 북한 언론도 아닌데 참 회개한 일이다. 내가 장황하게 이번 사건의 개요와 정부의 대응을 하나하나 정리한 이유는 비난받을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이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피살자의 SNS까지 기사에 동원하는 천인 공노할 짓을 하더라. 목적은 단 하나, 증오심 유발이다. 정치인도 아닌 희생자의 가족들을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 함부로 SNS 사진을 긁어다가 기사화하는 것은 또 한 번 유한한 언론을 느끼도록 한다. 언론은 희생자를 안타까워하고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어떻하든지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 총발기, 아니 궐기를 하는 중이다. 거기에 부응해서 간만에 일베들과 댓글 부대들이 신나게 관련 뉴스 댓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눈이 썩는 댓글들이다. 심지어 사망한 공무원이 전라도 공무원이라는 것도 일베들에게는 화제가 되더라. 모든 정부 부처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책임을 묻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이들에게 나는 진지하게 묻고 싶다. 북한에게 당장 선전포고라도 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았던 국힘당과 일제의 잔재들은 그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 남북관계가 냉전을 거듭할 때도 그저 북한과 싸우는 척 페이크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총을 쏴달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들었지 정작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천인 공노할 만행은 나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희망입니다.